먹잇거래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만들었다.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예, 오늘도 idioms from head to toe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이에 관한 idiom입니다. 아, 아이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 또 어떤 재미있는 표현, 어떤 알찬 표현인가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정말 꼭 알아둬야 할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처음. 아, 이 표현 정말 많이 써요. You are the apple of my eyes. You are the apple of my eyes. 아시죠? 바로 어떤 사람이요? 너는 내 눈에 너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 우리 특별히 또 아이들 가리킬 때 얘기하죠.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아. 이런 그런 트로 말하는데요. 왜 애플이냐면요. 애플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이 동그란 동공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동공 안에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답니다. 그래서 You are the apple of my eyes. 아, 꼭 아이들에게, 아이에게 한번 써줘 보세요. 예, 그래서 아주 옥동자, 귀한 아들을, 아이들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You are the apple of my eyes. 한번 사랑스럽게 써줘 보시고요. 말이 안 나오네요. 예, 그다음 다음 표현도 재밌습니다. Adam's apple.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예, 바로 목젖. 남자들에게 나오는 이 목젖을 Adam's apple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담의 사과일까요? 아, 성경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아담이 그 사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었으니까 목에 걸려서 딱 이 목젖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설인가요? 실제인가요? 뭐 역사인가요? 그런 거 차치하고서라도 Adam's apple이 목젖이라는 거 참 알고 두면 재밌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목젖이 남자에만 나오느냐? 과연 그런가? 아니요. 여자에도 두드러지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는 사람한테 나온다고 하네요. 예,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Next! 아, 제가 또 애플 나와서 연관적으로 즉석해서 생각해낸 질문 퀴즈인데요. What do you call an apple which is eaten one bite? 예, 이 표현 아마 아시고 계신 농담 넌센스 퀴즈입니다. What do you call an apple which is eaten one bite? 아, 뭔가요? 이렇게 한 입 꽉 깨물은 거. 아, 애플, 아이폰의 애플의 그 마크를 생각나시나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 답은 파인애플. 왜요? 파였잖아요. 파인애플입니다. 한 바디 꽉 먹은 거 파인애플입니다. 아이랑 한번 재밌게 퀴즈 이렇게 내서 한글이든 영어든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미 초등학생은 다 알고 있는 농담 넌센스 퀴즈죠. 예. 다음 표현 정말 또 많이 나옵니다.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뭘까요? 제 눈의 안경이네요. 아, 바로 여기 I가 단수로 쓰였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타낼 때 꼭 eyes 쓸 것 같은데요. I로 표현하는 속담 관용구는 많아요. 그러니까 I하고 eyes 있는 거 구별해 주시고요. 여기는 I예요, 단수.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바로 beholder가 보는 사람의 관점 이런 거래요. 그래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다 이런 거예요. 미의 기준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함께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예, 보는 사람의 기준 이런 거니까요. 제 눈에 안경이라는 표현이 되네요. 우리 뭐 결혼할 때 부모님 마음에 안 들게 데리고 오는 상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아유, 지 눈의 안경인데 어쩌겠어? 이럴 때 쓰는 말이네요. 아,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고요. Next 한번 가볼까요? 예, all I want all
eyes on me라는 표현으로 들었는데요. Idioms from head to toe에 for eyes 표현 가고 있습니다. 자, all eyes on me. 모든 눈이 나에게로. 바로 이거는 좀 상상하기 쉽겠네요. 바로 눈길이 쏠리다 이런 말이죠. 모든 눈길이 나에 쏘이기를. 바로 I want all eyes on me 하면 모든 눈이 나에게로 쏠린다, 쏠리기를 원해 이런 말인데요. 이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죠.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은 모든 눈이 나에게로 쏠리기를 바라는 아이도 있고요. 정말 쏠리는 거 싫고 내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 성향 강해 달라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부모도 얘기해줘야 돼요. 예, 한번 아이에게 물어봐 주시죠. Do you want all eyes on me? On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하면 조심해 주셔야겠네요. 표현 알아두세요. All eyes on me. 모든 눈길이 나에게 쏠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표현도 있네요. I cried my eyes out. 뭐예요? 눈이 빠질 정도로 우는 거예요. 눈이 퉁퉁 부들어 웃다. 이렇게 하는 거죠. I cried my eyes out. 이런 일이 없도록 없으기를 바랍니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Next, I have my eyes in the back of my head. 이것도 좀 쉽게 상상할 수 있네요. I have my eyes in the back of my head. 뭐예요? 바로 뒤통수에도 눈이 있다. 내 머리 뒤에도 눈이 있으니까. 이 표현 써보셨나요? 저는 아이에게도 이 표현 좀 썼던 것 같아요. 뭐든지 꿰뚫어보고 사방으로 경계하고 빈틈없이 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럴 땐 엄마는 뒤에도 눈이 있어. 이런 말 많이 썼는데요. 그럴 때 I have my eyes in the back of my head. 예, 기분 좋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I have my eyes in the back of my head. Mommy has eyes in the back of my head.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써봐 주세요. 그리고 next, my eyes are glued to the TV. 어머, 이러고 계신가요? 혹시 엄마가 이러고 계시면서 아이는 읽기를 바라나요? 아니시겠죠? My eyes are glued to 어디에 딱 풀처럼 달라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TV에서 눈을 뗄줄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My eyes are glued to the TV가 아니라 My boys are glued to the book. 이랬으면 좋겠지요? 내 아이가 책 읽기를 바라는 마음 다 똑같을 것 같아요. Next, you caught my eye. 이거 알겠죠? Catch의 과거 caught. Caught. 발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빨리 하면 you caught my hair. My eye. 이렇게 나오네요. You caught my eye. 내 눈을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런 말인데요. 뭐 연인 사이에서 많이 쓰겠네요. 그죠? You caught my eye. 근데 우리 아이들도 엄마의 시선을 사로잡을 때 있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You caught my eye. You catch my eye.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줘도 되겠죠. You catch my eye. You caught my eye. My little baby. 아이 사랑스럽게 키우시고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시고 계신가요? 이 중에 꼭 사용해 볼말 있죠? You caught my eye 대신 떠도 저도 되시고요. 오늘 배운 You are the apple of my eye. You are the apple of my eyes. 이렇게 꼭 써주세요. 예. 구독해서 눌러봐 주시고요. Daily Play English, Idioms from Head to Toe, 동화책 영어 소개 시간 다 있습니다. That's all for today. Bye.